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시키랑 같이 나오는 가챠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번 가챠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은 왜냐면, 트리즘의 포인트 가챠죠. 포인트 배율에 관련된 건데, 흰 마르코 더블 캐릭터들은 지금 배율이 확 떨어졌고요. 흰 마르코 더블 캐릭터와 그와 같이 나왔던 가챠들. 매우 중요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뽑았을 텐데, 아, 이렇게 배율을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평가되는 시키와 그 가챠들을 포인트를 굉장히 높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레저맵 NL 포인트 같은 경우가 시키랑 이번에 새로 나오는 가챠 루피 같은 게두 배구요, 포인트가. 그리고 간폴, 인디고, 스칼렛이 모두 1.5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흰맛 더블 이런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열받았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기사보가 없다는 거죠. 스고패스 캐릭터 중에 새롭게 나온 기사보가 이번 트레저맵 NL의 아예 포인트 캐릭터가 아닌 거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한판 유저분들 지금 많은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제가, 가챠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공격 배율이, 포인트 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을 정말 뽑아야 되느냐? 이것은 제 영상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인디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고 같은 경우는 선전 효과는 사격 공격 2.5배, 회복력 1.25배, 당연히 쓰지 않을 거고요. 선언 효과 같은 경우는 자신은 피살복인데 3턴을 일단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선장이 야시명일 때 일단 마비를 1턴 회복하는 역할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시키가 선장일 때, 선장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야시명이 예를 들어 기도피, 기도피나 이런 캐릭터일 때 인디고를 선언을 썼을 경우에 마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잠재 능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슬로펑에 5턴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체력이 50% 이상일 때 일반 공격은 모든 배려를 무시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필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살기는 필살 발동 시 체력 10% 이하일 때 체력을 모두 회복시킵니다. 이건 사실 조금 웃긴 게 체력을 좀 회복하는 역할인데, 조건이 있어요. 체력 조건이라는 게. 체력이 뭐 아무 때나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체력이 10% 미태일 때만 체력을 모두 회복하는, 약간은 조금 안타까운, 체력 회복 기술이죠.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뭐 체력, 시키의 필살기를 사용하는 이후에 쓰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야시명의 모든 독과 실명 상태 회복 능력을 갖고 있고요. 3턴 동안 받는 데미지 감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키 덱에서 시키의 스킬을 발동하면 체력이 10%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스킬을 사용한 이후에 인디고로 체력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키덱이 아니더라도 야심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독이랑 실명 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받는 데미지 감소도 은근히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키가 없으면 굳이 빠르게 뽑을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칼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칼렛 같은 경우는 선전 효과는 굿그레이트 퍼펙트 이후에 격투 강인용 공략 3.25배. 그건 공격 배는 은근히 높지만, 탭 타이밍도 해야 되고, 그냥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선언 효과 같은 경우는 선장이 또 야시명일 때 자신의 공격력 플러스 100이 되고요. 일단 공격력을 50으로 올려줍니다. 시키가 40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스칼렛도 시키덱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필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살 발동 시 체력이 10% 이하일 때 1턴 동안 슬롯 영향을 두 배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선장이 야시명일 때 모든 슬롯을 1턴 고정하고 추격 데미지 공격력 강화 분노 상태를 5턴 감소시킨다. 역시나 시키덱이죠. 시키덱에서 최적화되어 있고요. 시키가 필살기를 사용을 해서 체력이 10%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필살 발동할 때 체력이 10% 이하가 되기 때문에 슬롯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검은수염 버전 2도 공격력 강화가 되잖아요, 두 배가. 그래서 스칼렛과 검은수염 버전 2 같은 경우는 시키덱을 사용하실 거면은 거의 필수적인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야심덱에서도 가능합니다. 선장이 야심일 때 모든 슬롯 고정, 1턴 고정하고, 사실 추격 데미지 공격력 강화 분노 상태 이것을 5턴 감소시키는 거인데, 이거는 사실 특수효과 중에서 약간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칼렛도 그 인디고랑 마찬가지로 그 시키가 없으면은 굳이 빠르게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인디고랑 스칼렛도 그렇게 빨리 뽑을 필요가 없는 캐릭터인데, 이번 트레저맵 NL을 위해서 굳이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뽑아야 된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뽑을 거면 좀 좋은 캐릭터를 주든가. 아니, 좀 이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자, TMNL 포인트 가챠 캐릭터 이제 두 개, 루피랑 간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필살기만 볼게요. 적전체 모든 배리어를 1턴 감소시키고요. 1턴 동안 적전체 방어력을 0으로 합니다. 그냥 배려 감소는 은근히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저맵 주의 레벨에 따라서 기속지 공격력을 올려줘요. 기속지는 뭐냐? 바로 시키덱이죠. 주의 레벨 1에서 11 때는 1.75배,
20까지는 2배, 그리고 21 이상은 2.25배. 공격 배율은 굉장히 높지만 트레저 맵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간폴 같은 경우는 진짜 포인트 아니면 정말 뽑을 필요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필살기는 봉인이랑 공격력 다운을 3톤 회복시키고요. 하당 슬롯을 자슬롯으로 변환시킵니다. 물론 공격력 다운 회복시키는 캐릭터가 좀 좋긴 하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캐릭터를 뽑지 않아도 되는데 아까 위에 루피도 그렇고 이 간폴도 그렇고 기속성 지속성이잖아요. 모두 다 그 시키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키덱을 전체 모아서 마지막 NL전에서 사용을 해서 포인트를 완전 뻥튀기 해라. 지금 이 뜻이에요. 이 뜻. 반다이는 이 뜻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지갑을 풀어라 이건데 여러분들이 힘맛 더블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지금 열받아 있으신 거죠. 조금 안타깝습니다. 반다이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게 힘맛 더블도 포인트를 좀 올려줘서 여러분들 좀 그래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조금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키 가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시키가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뽑으실 필요가 없는 캐릭터지만 이 트레저 맵 NL에서 좀 점수를 좀 빠르게 높게 올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뽑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뽑으시는 분들은 꼭 잘 뽑으셔가지고 보석을 조금이나마 아끼시길 바랄게요.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